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먹방 BJ 떠오르는 샛별 네, UDT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탕수육, 짜장면, 짬뽕, 삼선볶음밥, 그리고 서비스로 온 군만두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시키던 데서 못 시키고 오늘 다른 데서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여기서 뭐 드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자, 일단은 먹어볼게요. 짬뽕은 좀 이따 먹고. 고춧가루 섞은 짜장면부터. 고춧가루 섞은 짜장면부터. 오! 오! 자. 고춧가루 섞어서 약간 매콤하겠지? 짬뽕국물 한세 번만, 한 번. 두 번만 가격이요, 31,000원입니다. 아니다. 27,000원이다. 하나 뺐으니까. 27,000원입니다. 짜장면 비비는 소리. 안 비벼진다고? 아씨, 제발 좀 화끈하게 비벼줄래? 이 녀석. 됐지? 매콤해. 플라이님도 아, 10개 감사합니다. 플라이님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잘 먹을게요. 맞지, 맞지? 탕수육. 탕수육이야. 찹쌀탕수육 같은데? 천천히 먹으라고? 아, 나 너무 좀, 나좀 빨리 먹는 거에 좀 그, 좀 부담감이 좀 있어서. 둘 중에 뭐가 맛있냐고요? 난 짜장면.
솔드 아웃님 10개 감사합니다. 무슨 맛이? 예, 유리티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내가 평소에 좀 천천히 먹어서 좀 천천히 먹으러 가시는 분들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저 몸무게 105kg야. 아니, 천천히 먹고 싶은데,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빨리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 뒷창호 어서오세요. 유리티 창업? 군만구 좀만 천천히 먹을까요? 제발. 사슴벌레 어서오세요. 여전히 코가 이쁘대. 얘기하면서 먹는 게 먹방 아니에요? 맞지? 먹기만 하면 노잼. 맞지? 맞지? 그지? 오늘 정말 멋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 리모컨 떨어졌어. 탕수육 소리 들려줘요? 그냥 탕수육? 맞지 맞지? 이거요? 찹쌀 탕수육. 탕수육이랑 만두는 다 못 먹고 이거는 다 먹을 거예요. 마이크 UFO 패비는 내일 공개됩니다. 과연. 나 지금 저 치킨 다 눈에 보여.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생기신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말이 보였어. 내 눈에 저게 보인다? 어떻게? 읽어도 되나? 아, 유튜브로 보다가 소통하고 싶어서 넘어왔어요. 밥주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밥주님 어서와요. 남캠 각. 저것도 보였어. 남캠. 남캠 각이래.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잘생겼다 그래? 진짜 잘생기심. 뭐야. 아, 뭐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칭찬해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러지? 눈썹 멋있고 눈 엄청 매력적이고 UTT 사랑해요. 근데 진짜 잘생기심. 남캠 가자. 이상형이에요. 성격도 굿. 지창욱 닮았어요. 오늘 세팅 왜 그래? 왜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사람들 몰래카메라 아니야? 나 내일 뱁이 떨어질 거 알고 일부러 지금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뱁이 떨어지면은 오구오구 괜찮아 괜찮아 잘생겼어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알아. 와,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형님 게이 같아요. 다 좋았는데 갑자기 게이 같다고. 이런 씨. 니 내가 남자 좋아하는 거 봤나? 어디 보고 게이래? 사투리 이상해요? 미안해요. 마. 마. 아, 맞나? 맞나? 게이상은 또 뭐야? 게이상? 게이처럼 생긴 얼굴 상이 있어요? 그게 뭐야? 야, 생긴 게 약간 게이상임? 홍석천이 좋아할 상? 아, 진짜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채팅창이? 멋있다 그래 놓고. 잘생겨서 나도 모르게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만 읽어 나는. 잘 먹고, 듬직하고, 웃을 때 이쁘고, 딱제 이상형. 멋져. 도로도로 똥. 고맙습니다. 뒤에 T 아닌데? 제가 바텐더 할때 유니폼이었어요. 아프리카 시작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바텐더였는데 손님들이 저를 보고 웃고 행복해 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저 때문에 기분 좋아지시라고. 그래서 하게 됐어. 옆모습? 지금은 안 해요. 지금 학교 다녀요. 학생이에요. 마음이 이뻐요. 왜 얼굴만큼이나? 아, 나 약속했지? UDT 겨털램 오면은 이거 해주기로. 아, UDT 겨털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내가 약속했어. 이거 보면 해준다고, 내가. 아, 복사기 어서 와. 입대 얼마 안 남았네. 파. 아, 맞다. 소리 안 됐다, 소리. 유리디 개털리 맞어요? 파. 빠. 닉네임이 내 개털 냄새야. 나 개털 없는데? 밥 먹는데, 진짜. 맞지? 야,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살기만이 어설이야. 이제 2주도 안 남았어? 이제 군대 가야 되겠네. 그나저나 내일 베스트 BJ 발표가 나는데, 과연 나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과연 그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방송했을 때 웃으면서 방송을 킬까, 아니면 울면서 방송 킬까? 콜라? 그거 사이트 있어요. 추천글 써주는 사이트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방송을 안 하실지도 있다고? 떨어져도 웃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나이요. 내일 베스트 BJ가 붙으면 바로 공개합니다. 그는 그렇게 공개를 영원히 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인가요? 이거 얼음컵이요. 끝에, 옆에가 얼음으로 돼 있어. 여기. 테두리가 얼음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얼음 넣고. 나이는 24살쯤 보이시네요. 귀이득 빈지노님, 귀이득 빈지노님, 이거 책금이랑 뭐 블랙 말고 좀칭 이렇게 선물 훈장 같은 거 달아줄 수 없나? 오늘의 착한 시청자 해가지고 옆에다가 우리 귀이득 빈지노 옆에다가 이렇게 황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VIP 해가지고 오늘의 시청자 해가지고 딱 25살 맞음. 맞지? 어. 봤지, 얘들아? 봤지? 어? 우리 방 사람들 봤지? 25살, 24살. 그렇게 보여, 나. 맞지? 19살은 좀 그렇다. 19살은 나 놀리는 것 같아. 야,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나이 추측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어제는 대학교 추측하더니 이제 나이 추측하네요. 27? 아, 나또 이거 읽었네. 26? 빨리 치우고 2부 하고 싶다, 2부. 저 이거 완전 다 이렇게 못 먹어요. 이거 저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에스대 맞아요. 2부요? 2부 때 저의 리액션과 그다음에 얼평, 몸평, 뭐 전화 데이트도 하고 군대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고 칵테일 쇼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터지게 먹지 않아요. 그냥 좀 배부르면 이거 좀 포장하고 싸고 그래요. 일단 면은 밥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면은 다 먹어야지. 근데 나 기분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기분 되게 좋은 게, 처음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리 먹어라. 먹어라. 빨리 먹어라. 많이 먹어라. 왜 남, 이런데, 요새 흐름이 바뀌었어. 요즘에 와주시는 분들은, 천천히 먹어라. 많이 먹을 필요 없다. 맛있게만 먹어달라. 배부르면 먹지 마라. 얘기 좀 하면서 먹어라. 이게 얼마나 좋은, 와, 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먹방이 돼가고 있어요. 진짜로. 봐봐, 오늘 거의 나한테 재촉 안 했어. 천천히, 오히려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 이러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라면 먹방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배불러도 먹어, 임마. 저 뭐야? 말도 하지 말고 먹어, 임마. 꼭 저런 시청자 있다니까요. 진짜. 전대리 이후로 너 임마. 응? 이 자식이. 건강도 중요하지. 어떻게 막 먹냐? 말도 안 하고. 오빠 애교 많으시죠? 네. 많아요. 애교 많아요. 저 애교 많아요. 머리 바보 같아요. 저 바보예요. 시청자밖에 모르는 바보. 부금 깔고 싶다. 아니, 몇 시야? 여자가 어지간히 많을 것 같다. 여자 없어요. 이상형? 이쁜 척 안 하는 여자. 자기 이쁜 거 모르는 여자. 이쁘게 꾸미는 여자 싫어합니다. 내 눈에만 이뻤으면 좋겠어. 진짜 안타깝지만 이국주 씨는 제 눈에 이뻐 보이지 않네요. 아, 진짜 아쉽다. 저는 뭐, 얼굴 이목구비 이런 거 안 보는데 몸매는 봅니다. 왜냐? 예, 정말 뚱뚱하신 분들은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아끼는 부분에서 되게 탈락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를 내가 좋아해야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건. 박보영 좋지. 어우, 다 좋지. 제가 어디 박보영. 그 박보영 씨도 그 드라마 안에서의 박보영. 그 누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페북에 도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막 하고 싶다고 막 그런 그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네, 봉치기 알치기님 말씀하세요. 오나의 귀신. 귀여워. 이제. 나 은큼해? 실버스타 스텔론 맞아요. 저 실버스타 스텔론도 얘기 들었어요. 저 인스타랑 페북 하죠.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UDT가 베스트 BJ에 합격! 합격이 아니고 유디티님 뼛속 깊이 남자셨네요. 네, 너무 하고 싶습니다.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하고 싶다고. 김우빈보단 지창욱이지. 맥킹. 여러분,
이거 녹화 끄자마자 이거 막 정리한다 그래놓고 이거 완전 다 쓰레기통 다 버리고 아우 이거 먹다 남은 건안 먹어 이러지 않아요. 하늘에 맹세하고 다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요. 먹어보고 싶어서 시킨 거고 가서 다 정리하고 그러고 오늘은 배부르지 않게 먹을게요. 왜냐면 2부를 해야 하면서 내일 제가 베스트 BJ에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지창욱보단 UDT님이죠. 아 이게 보이냐면. 자,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뾰로롱. UDT 개털 빵. 야,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녹화 여기까지. 안녕.